가을이 왔어요.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요. 과학적인 이유로 설명해 볼게. 알아봐요. 첫째로 가을은 지구의 기울어진 각도 때문이야. 지구는 공전하면서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의 빛이 넓게 퍼지고 온기가 줄어들어서 가을은 서늘하고 시원한 계절이 돼요. 둘째로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져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위치가 변하는 거야. 낮 동안 태양의 빛이 적게 닿아서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시원해져. 마지막으로 가을은 식물들이 준비하는 시기랍니다.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준비를 해요. 태양의 빛과 온기가 줄어들면서 식물들이 겨울을 대비하여 에너지를 모아요. 그래서 가을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지구에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오는 거야. 낮과 밤이 비슷하게 지나가면서 식물들이 준비하는 계절이랍니다. Me. Why?